드라마 속에서 보던 한국 사람을 내 눈앞에서 직접 봤잖아요. 직접 어땠습니까? 봤죠. 되게 마르시고 세련돼 보이긴 한데. 아. 근데 북한의 상징은 너무 마른 거 안 좋아하잖아요. 아, 이렇게 얼굴도 이렇게. 어. 남자들은 잘 먹고 잘 샀는데 왜 이렇게 말랐어? 그 보면 되게 말랐다는 그런 다이어트던 전 몰랐거든요. 그렇지. 다이어트가 뭐야? 뭐 먹는 거야? 왜 다이어트를 왜 해? 북한에 무조건 뚱뚱해 간부야. 뚱뚱해 약간 부인 상징이고. 맞아. 그게 얼굴 통통해야지 약간 여기 되게 미인 상이고 한데 여기는 되게 개름하고 이런.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두 달 만에 대한민국으로 가는 비행기 타고 왔을 거 아니에요. 네네. 네. 이번에는 라오스 비행기가 아닌 네. 한국으로 날아가는 엄마한테로 가는 비행기를 탔어요. 좋았어요? 좋았죠. 좋았겠어 당연히. 에스컬레이터 처음 타고 막 이랬잖아요. 처음 보지 또. 처음 보고 막, 우와 이런 데가. 뭐야. 뭐야 막 너무. 그냥 나는 섰을 뿐인데 자동으로 올라가. 움직이고 있어. 막.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진짜 여기 애들 3살짜리 애들 막 에스컬레이터 타면 놀라는 것처럼 저도 뭐 움직였네. 뭐야? 너무 신기한 것들이 그렇죠.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신세계죠, 신세계. 신세계죠. 북한에 있었으면 제가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북한에서는 아직도 막 먼지 바람 불고 하면 막 집에 들어오면 콧구멍이 새까매지고 머리 떡지고 진짜. 아 그런 생각이 너무 나는 것 같아요. 아니, 진짜 그 얘기하니까 북한에서 진짜 돌개바람 불 때 완전 먼지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장난 아니죠. 눈앞에서 보이잖아요. 이거 먼지 바람이. 그게 눈에 들어오면 그렇게 아팠어요. 진짜로. 근데 그거를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아무렇지 않게, 아유, 그래, 그냥, 먼지 바람 부네. 그 한국도 또 너무 춥잖아요. 겨울에는 그렇지, 너무 춥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비행기 탈 때 에피소드가 있다면 뭐가 있어요? 비행기 탔을 때 밥을 주더라고요. 주지. 밥을 줘가지고, 뭐, 말도 안 했는데 뭐가 왔어. 이게 뭐지? 뭐 되게 신기하고, 거기서 또 뭐 와인을 원하면 와인도 주고, 저희는 먹을 줄 모르니까. 와인을 처음 맞죠? 뭐, 그 옆에 사람들 막 와인 따라 먹고, 저 포도주 뭐지? 막 이러면서. 북한에서 그런 건 포도주죠. 포도주. 포도주 뭐지? 뭐, 그냥 오렌지 주스밖에 모르니까 그냥, 오렌지 주스. 말할 줄 알아야지 뭐가. 아니, 오렌지도 몰랐을 텐데 어떻게 알았어요? 거기서 먹어봤어가지고, 라오스 대사관에서 먹어봤어가지고. 옆에 사람 도시락 먹을 때 저건 또 뭐야? 구경하고 있었죠. 아 진짜 뭐 먹고? 뭐 아니 그러니까 뭐 보고 뭐 시켜야 되는데 옆에 사람 시키는 걸 보고 저도 똑같은 거요. 이런 뭐 어떤 게 있는지 메뉴를 모르니까. 그렇지. 네. 옆에 사람 뚜껑 탁 닫으면 뭐야? 따야 되는 거야? 따라하고. 뭐 빵을 뭐 저기다 뭐 발라. 발라 저건 먹고 또 있어요. 뭐야? 바르는 거야? 발라 먹네. 받아. 뜯어. 발라. 맞아. 그런 너무 몰랐던 게 지금도 모르는 게 많긴 하지만. 옛날 얘기를 하다 보면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럼요. 너무 몰랐던 것들이. 우리한테는 정말 평생토록 잊을 수 없는 추억들이에요. 추억인 것 같아요. 네. 그럼 그렇게 비행기 타고 공항에 내려서 몇 명이 왔어요? 올 때 저희 7명인가 8명인가 온 것 같아요. 한국 라오스 대사관에서 우리 같이 이렇게 하고 있던 사람들 같이 이렇게 왔거든요. 그러면 공항에 딱 왔을 때 엄마가 인천공항에 마주오리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있어요? 못했어요 저는. 네, 물어봤어요. 이제 가면 인천공항에서 저희 엄마가 마주 나올까요? 그러니까 아니요 하나원에 가서 면회가 됩니다는 얘기를 듣다 보니까. 들었구나. 근데 라오스 대사관에 있을 때 저희 엄마가 거기서 옷이랑 막 보내줘가지고. 아이고 두 달을 못 참아서 어머니 그렇게 막 딸내미한테 옷까지 보내셨어요? 안 된다고 아이고. 하는데 막 교회를 통해서 저희 엄마는 막 저희 딸 거기 있는 동안 입히고 싶다고 엄마나 보고 싶었겠어 엄마는 입히고 싶다고 막 보내줘가지고 거기 대사관 사람들은 그러면 다른 사람들 부러워하지 않냐 안 된다고 이러니까 저희 뭐 다 같이 보낼 거니까 받게 해라고 해서 다 같이 보냈어요? 그러니까 막 다 보내서 화장품 한국 화장품 이런 것도 거기서 같이 쓰게 엄마가 아주 통 큰 손이네요. 그래서 안 입어봤던 막 별 뭐 이상한 나시 막 이런 것 입어보고 엄마 이거 뭐야 이런 것 막 구경하고 있는 거지. 다들 같이 엄마 옷 보내왔다 모여가지고 막 구경하고 있고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사실 나시라는 것도 저도 한국에서 처음 봤잖아요. 그렇죠. 처음 봤죠.
뭐야 이거는 스프링도 아니고 우리 북한에서 스프링. 스프링이라고 하는데 꼭 입어야 되는데 꼭 입어야 돼요. 그 하나는 남자고 필수. 여자고 필수예요. 그거 없이는 안 돼요. 한국에 보니까 맨 옷 입어 그냥 그냥 뭐 속옷에다가 이렇게 위에 옷을 입는데 처음에 어색했어요. 그치? 뭔가 이게 쑥 이렇게 벗겨질 것 같아가지고 북한에서는 스프링이 필수입니다. 스프링 반스 스프링이 한국에서 뭐지? 나시죠? 나시, 나시가 스프링이 나시 맞아요. 그러면 처음 보는 그 나시인가 스프링인가 보고는 무슨 생각했어요? 이거 뭐 수영복 같은 느낌도 들고 맞아, 살짝 그 느낌이야. 네, 수영복 같은 느낌도 들고 되게 아, 이상한 옷들이 많네. 아, 그렇지. 맞아요. 옛날 생각하니까 또 재밌네요. 재밌지. 에, 생각이 또 그렇지. 까먹고 있었던 것들이 또 맞아 맞아. 에, 생각하고 그러니까 한국 와서 보니까 저도 한 악몽 꿈을 한 1년은 꾼 것 같아요. 그 계속 꿔요. 가끔은 있죠. 약간 막 잡혀가고 막 총 맞고 이런 그 막 정신 차려보면 아 집에 왔네 막 이런 맞아 맞아. 그게 너무 그런 꿈이 오래 가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또 다시 돌아와서 이제 인천공항까지 딱 왔잖아요. 네. 공항 구경 못했어요? 공항 구경은 못했죠. 저희 왔을 때는 못했죠. 그냥 딱 줄 서서 그냥 딱 가야 되고 빠져서? 빨리 뭐 눈질도 못하게 하고 이러니까 그냥 바로바로 움직이고 해가지고 구경 막 구경은 못했죠. 아이고, 아쉽다. 그 와중에도 구경하는 사람들은 꼭 있거든요. 아. 미주 씨는 나이가 어리고 하니까 저는 좀 착했어요. 국정원에서 선생님들이 보지 마! 보지 마세요! 그럼 딱 여려고 하고 보지 말아야 안 되는구나. 되는구나. 앞만 봐야 되는구나. 약간 좀 거짓시켰어요, 저도. 거짓시하고는 사실 거리가 멀기 뭐래. 보이는데. 거기랑 달라요. 그러네요. 그러면은 국정원에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네, 예, 들어갔죠. 가는 길에 또 이제 우리가 안 볼래 안 볼 수 없는 도로 서울의 그 풍경을 보게 됩니다. 맞아. 예. 어땠어요? 버스 타고 가는데 바다에 이렇게 거리 바다에 이렇게 대교. 그거 그는 어머 바다에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차 타고 바다로 지나갈 수 있지? 그렇지. 그게 너무 신기하지. 지금도 신기하고 지금도 지나갈 때마다 막 한참 제가 구경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기술이 진짜 좋다. 어떻게 바다에 이렇게 기둥을 세우지? 그렇지. 약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야, 바다에 이렇게 큰 다리를 이 기둥들 보게 되면은 너무 정말 북한 사람들한테는 상상할 수 없는 다리예요. 인천대교는. 북한 언제 삽질해가지고 언제 뭐 집 짓자고 하면 한 3개월, 5개월 막 진짜 기둥 하나씩고. 그렇죠. 영종대교 같은 경우는 뭐 옆에도 다리 있고 바로 또 뭐 지하철 맞아요. 지나가는 철로가 있지, 도로가 있지, 뭐 위아래로 다리가 막 다니지. 어떤 분들은 야 차가 이렇게 많은데 부딪힌 차가 없지? 부딪힌 차가 없어. 북한에서는 이제 그 시골 같은데 맞아요. 도시에는 그래도 뭐 2차선까지 있어요. 이렇게 딱 나눠져 있는 건 있죠. 2차선도 아니야. 우리 해산을 하는 경우는 길 1차선, 2차선 그냥 왕복 이렇게 2차선인데 가운데 그것도 없어. 중앙선도 없잖아요. 없어. 근데 이제 시골 같은 데 가게 되면은 거기는 진짜 이런 짧은 길에서 그쵸. 차가 이렇게 어긋날 때는 야, 운전사들이 얼마나 기싸움해요. 그치. 이 새끼야 비키라고 비키라고 이 새끼야 네가 비키라고 하면서 센 사람이 가는 거야. 딱 봤는데 비키라고 해서 딱 봤는데 운전사가 자기보다 좀 세 보여. 아 내가 먼저 뺄게요. 약간 그런 경우가 많죠. 그렇게 짧은 도로만 보다가 우리 대한민국의 뭐 8차선 도로, 12차선 도로 막 이렇게 보게 되면은 너무 정말 환장할 일이지. 맞아요. 대단한 것 같아요. 조그만 그쵸. 나라가 너무 그렇죠. 대단한 것 같아요. 이렇게 미주 씨 같이 어린 아가씨들도 대단하겠다고 생각이 느껴지잖아요. 네, 저도 대단하다고 생각하죠. 너무 만족해요, 저는. 정말 만족하죠? 네, 사는 게 저는 만족하는 것 같아요. 불만족스러운 게 한 가지가 있다면 한국이 스트레스 받는 건 더 좀 많은 것 같아요. 아, 그치. 예. 왜냐하면 보여지는 게 너무 많아서 그래. 그러니까 모를 땐 몰랐어. 근데 너무 보여지는 게 많고 하니까 좀 스트레스 받아. 좀 갖고 싶은데 나는 언제 버렸어? 언제 가죠? 약간 그런 거. 그거는 또 어릴 때는 더 갖고 싶은 게 많아서 또 뭐 어릴 때뿐만 아니라 나이 들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가요? 갖고 싶은 게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렇겠죠. 지금은 저도 20대 때는 약간 뭔가 사고 싶었던 그런 욕구가 많았는데 지금 딱 30이 지나고 나니까 그거보다 약간 뭔가
배우고 싶은 생각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생각에 네. 진짜 네. 성숙됐다. 20대 때는 뭐 가방에 꽂히면 가방, 신발에 꽂히면 신발 이게 되게 사고 싶어야지 내 만족을 그렇지. 채우는 느낌이 들었는데 지금은 뭔가 하나하나 뭐 배우는 거에 대해서 재밌고 뭔가 성취해가는 느낌이 너무 재밌어요. 근데 30대예요? 네. 어머! 어머, 아기 같은데. 아유, 아니에요. 진짜 아기 같은 30대예요. 또 이제 나이 먹는 게 무서운 것 같아요. 아, 진짜. 그럼 또 다시 돌아와서 네. 또 국정원에 들어갔잖아요. 네. 네, 버스 타고 도로 구경 좀 하고 뭐 어머 여기가 속이냐 한국이냐 뭐 이런 구경도 하면서 네, 국정원에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김치가 너무 맛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라오스에서는 김치를 못 먹고 있고 막 이랬어가지고 거기 가서 근데 역시 우리 한민족이네. 먹는 순간 왜 이렇게 싱거워? 한국이. 네, 한국 음식이 좀 달고 좀 싱겁습니다. 그 느낌이. 왜 그러냐면 북한에는 반찬이 귀하다 보니까 맞아요. 뭐나 짜게, 짜게 조금 적게 먹거든요. 맞아요. 네. 국을 먹었는데 왜 이렇게 싱겁지? 근데 왜 음식이 이렇게 달아? 이 느낌이 지금도 기억이 나는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설탕이 귀하다 보니까 단맛을 내기 쉽진 않거든요. 거의 맞아요. 오리지널 딱 그 음식으로 된장이면 된장. 그치. 근데 보면 가끔 북한에서 먹었던 음식들이 기억이 나가 되게 맛있게 먹었던 기억들. 김치 하나에다 밥만 먹어도 너무 맛있었던. 배고파서 그랬어. 지금은 그 느낌을 못 찾긴 것 같아. 내가 지난번에 우리 양강도에서 온 그 친구가 양강도에 사랑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감자가 맛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그런 맛일 내는 감자가 없습니다. 라고 했더니 유미씨 이거 배고파서 그래요. 지금 가 먹어봐요. 그 맛 안 날 거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럴 수도 있어요. 저도 한국 왔을 때 금방 하나원 했을 때 그 초코파이랑 그 김치라면 있는 내내 먹은 것 같아요. 네. 초코파이 북한에서 못 먹어봤어요? 정진이니까 있긴 한데 그 귀하잖아요. 예, 진짜 비싸고 귀하고 그거 하나 먹을 거면 차라리 밥 먹는 게 낫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좀 귀했죠. 명절날 아니면 먹을 수가 없었지. 그렇지. 네. 한국에 와서 이놈의 초코파이가 안 먹어. 이런 초코파이를. 지금 좀 왜 또 줘? 이러죠. 지금 가끔 그냥 생각날 때 하나씩 먹지 안 먹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다이어트 해야 돼. 아이고. 몰랐던 다이어트를 해야 돼서. 그렇지. 그러면은 초코파이하고 아까 김치라면? 네. 김치라면. 라면은 먹어봤어요? 북한에서? 중국 라면. 아. 네. 청진에는 보면 이렇게 중국 라면들이 많이 들어오고 하니까 라면도 명절 내야 먹죠. 그러면은 처음으로 먹어보는 초코파이와 김치 라면. 라면. 어땠습니까? 너무 맛있었어요. 환상이죠. 환상이죠. 네. 가까운 친구들끼리 모여 앉으면 막 매점 가서 사서 막 먹고 그런 파티를 계속 벌렸던 것 같아요. 네. 북한 사람들은 그때 금방 한국에 왔을 때 그쵸. 파티가 별거 없어요. 초코파이하고 라면만 있으면 라면. 정말 큰 파티예요. 모여서 먹자 하면 또 모여서 같이 먹고 재미가. 맞아. 북한에서는 꼬부랑국수라고. 꼬부랑국수. 네. 라면이랑 써있긴 해도 그냥. 꼬부랑국수. 꼬불꼬불하고. 장난치느라고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면은 어머니는 어디서 만났어요? 하나원에 있을 때. 예, 하나원에 한 달에 한 번이 면회되더라고요. 그때 엄마랑 지금 살고 계신 새아빠랑 같이 면회 왔었는데 한두 시간을 울었던 것 같아요. 옆에서 아빠가 너무 막 이제 만났으니까 됐으니까 그만 울어라고. 그러면은 엄마랑은 총 몇 년 만에 만나는 거예요? 그치. 그때 하나원에서 만났을 때가 진짜 오랜 세월에 처음 만나니까 멀리서 보니 저 우리 엄마 맞나? 이런 그래도 이게 이모랑 같이 살다 보니까 이모 이미지가 확 들어오는 거지. 옆모습의 느낌 이런 게 이모 느낌도 들고 하면서 그때는 진짜 너무 꿈인가? 막 그럴 정도로 15년 정도에 만난 거죠? 네. 그 정도에 하나원에서 처음 그렇게 만났고 세상에 15년 만에 엄마를 만났을 때 이거는 꿈 같죠. 뭐. 진짜 그때 그 상황을 겪어보지 못한 당사자가 아니면 그 느낌을 모를 거예요 아마. 네. 아마도. 울만하죠. 두 시간 아니라 많이 진짜 울었어요. 하루 종일 붙잡고 울만하죠. 특히 진짜. 엄마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렇죠. 저는 엄마는 제가 어릴 때만 생각하고 있고 지금도 저희 엄마는 제가 애가 꽤 느끼시는 것 같아요.